옥시성을 여러분이 자주 보지 못하죠? 굉장히 휘성입니다. 논산훈련소 가면 연대에도 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. 굉장히 희성인데요. 흔히들 그러잖아요.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들려 전해지는 이야기 있잖아요. 옥시 조상은 왕씨다 그랬죠. 고려 시대의 왕족이었다는 거죠. 그거 기분 좋은 이야기죠. 고려시대 왕족이었는데 그만 이시조선의 그 이시들 때문에 그만 집안이 그냥 깡그리 망하게 됐죠.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. 그래서 이시 가문이 귀족이 되는 통에 이 왕씨 가문은 귀양을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부 쌍놈 집안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뒤집어졌어요. 그래서 이 왕씨들이 전부 도망을 가고 귀양을 갔는데 주로 함경도 저 산수갑산 있는 데하고 저 경상남도 거제도 하고 거기가 다 귀양지입니다. 저는 거제도 출신이거든요. 거기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왕씨 성을 가지고는 신분이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적당히 바꾸었어요. 그래서 왕씨 옆에다 점 찍어서 옥씨가 되고 그 다음에 왕씨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가 전씨가 되고 또 왕자 옆에다가 기둥을 두 개 세워서 밭전자가 되고 뭐 이런 성들 여러분 몇 개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성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땅 파면서 산 것이 이시조선 500년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어. 내가 무슨 죄가 있어?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쌍놈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. 아니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태어나면 뭐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해도 별 수가 없어. 출세할 길은 전부 다 막혀있어요. 그저 농사나 짓고 뭐 땔감이나 하고 그냥 백정이나 하고 이래야지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. 그 왜 그래요? 우리 조상이 뭐 한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쌍놈이 된 그 덕분에 내가 그냥 수백 년 후에 태어나는 존재이면서도 같은 쌍놈으로 돼버린 거예요. 여러분 내가 여기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? 항의할 수 있어요? 변명할 수 있어요? 대안이 없는 거예요. 그래도 다행히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. 100년 전만 태어나도 큰일 날 뻔했어요. 정말 아까운 존재 썩을 뻔했죠.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제가 왜 이 예를 드느냐 하면 아담이 죄 지을 때 내가 왜 무슨 상관이요? 그런데도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허리에서 나오는 후손 전체가 똑같이 죄를 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